관 눈치 범죄공화국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걸. 진짜 많은 분들이 TV를 보시거나 TV를 보고 사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지금 사는 여러분들 TV를 잘 보시고 그리고 거리로 나가시면 됩니다. 150인 여러분들 윤석열 대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함께 윤석열 대진을 외쳐주시오. 자,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그동안 범죄 대통령 윤석열은 앞쪽부터 힘차게 한번 질러주십시오. 파도타기 시작! 목살에 다 처박고 있다. 머리째가 처하네. 완전히 네, 힘차게 피켓 흔들고 핸드폰 흔들면서 노래 들으면서 마지막까지 행진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합시다. 윤석열 퇴진해. 김건희 특검에. 서울 시민 여러분 함께 합시다. 네, 우리 행진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나라입니다.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 영웅인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이렇게 촛불을 들고 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행진 대우에 박수도 쳐주시고 따봉도 해주시고 잘한다 좋다 함께하자 외쳐주시면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한번 서울시민분들과 함께 외쳐봅시다. 윤석열은 김건희를 우리가 냉정하게 봐봅시다. 윤석열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 반성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였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인생이 다 달랐는데 어쩔 수 없다는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속으로 국민들의 생명이 달려있는데도 본인 퇴근이 중요한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사적 채용 채용 비리를 감옥을 시작하는 다시 한번 힘을 내요. 다시 한번 하는 거야. 민주주의 되찾으러 다시 한번 촛불 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요. 다시 한번 하는 거야. 민주주의 되찾으러